전 오늘 집 청소를 해야 해서. 아, 그럼. 남자친구가 오기로 했거든요. 네? 퇴근 후에 펜트하우스로 오세요. 아, 너무 빨리 오지 말고요. 현장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죠? 그러네요. 색조합이 아주 뛰어납니다. 아, 그럼 제 2 전시실로 가보실까요? 자, 여긴 팬아트 전시실이에요. 아 그리고 이건 우리 콩인데요. 그 힘들다는 팬싸를 단 한 장의 앨범으로 끝내고 그리고 1등 추첨까지 되면서 받은 레어템이죠. 진짜 덕민한테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. 근데 덕민 씨. 네?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. 뭐요? 여긴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정미 씨, 나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배고파서 항복한 거구나. 됐어. 배 다쳤어. 나 안 먹을래. 먹어요. 얼른 먹어. 내가 얘기했었나? 정미 씨 뭐 먹을 때 엄청 예쁘다고. 관장님은 오늘 밤에 할 일이 있으셔. 무슨 일? 있어요. 저랑 같이 할 일. 아, 진짜 TMI. 네. 관장님은 제가 발라드릴게요. 드릴게요. 관장님한테 소중한 건데 제가 가질 순 없죠. 나도 덕민 씨 어릴 적 사진 보여줘요. 제가 앨범 통째로 드릴게요.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. 나도 행복했어요.